이제 손가락을 제스처 카메라가 붙어서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불러내기도 하고 얘가 말도 하고. 제가 앱이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 없어요. 앱이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스크린이 없어요.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근데 전화도 돼요.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애플이 이 시장을 더 먹을 것 같다. 또는 구글이 장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LLM이 결국은 그냥 테크의 핵심 모델이겠구나. 그걸 뭔가 만들 거 아니에요. 테이바랩의 태빈경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롱숏 펀드가 어떻고, 그 다음에 모멘텀 펀드가 어떻고, 그 퀀트 네. 펀드가 어떻고 이런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 안 좋아할 것 같고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서 딱 되게 눈에 확 띄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제를 바꿨습니다. 뭘까요? 저 그림에서 보시면 저 손에 들은 디바이스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타났어요.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 옛날 아이팟, 조금 했던 아이팟 같이 맞아요, 생긴 맞아요. 느낌인데 네. 저게 LLM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네, 라지 네. 랭귀지 모델. 그래서 그거랑 연동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또 엔비디아도 또 연결이 돼 있고 또 이게 애플이랑까지도 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약간 뇌피셜이긴 하지만 근데 아까 보여주신 그 디바이스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 몸에 붙이는 거예요. 몸에 붙이는 거예요? 몸이라기보다 옷에. 옷에? 네, 이미 미국에서 이제 11월부터 해서 내년에 판매 시작이래요. 그럼 어떤 기능을 하나요? 좀 이따가 이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네. 급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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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뉴스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 13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과학원, 베이징사범대, 홍콩과기대, 뭐 메리어대랑 해가지고 논문을 만들었는데 LLM이 감성적 자극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향상된다는 논문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게 뭐 지금 샘 알트만 나오고 LLM 챗GPT가 뭐를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그 LLM 모델 자체가 너 되게 잘하고 있어. 너 이거는 내 캐리어에 너무 중요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막 LLM한테 시키면 훨씬 더 대답을 잘한다는 거를 논문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에 약하다는 뜻이에요? 네, 뭐예요? 칭찬을 해줘야 되고 감성에 담길 때 우리 엄마가 아픈데 나 이런 거 빨리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얘가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준대요. 그래요? 네, 그게 지금 논문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뭐 일반 질문, 생각 사슬형, 예제형, 감성형, 혼합형 이렇게 있는데 혼합을 시켰을 때가 제일 좋은 점수가 나오는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질문에 감성도 좀 섞고 네, 네. 이성도 섞고 이랬을 네. 때 우리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정보만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약간의 감정을 섞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끼리 그렇죠? 얘기할 때 그럴 때 보면은 결국 정보만 전달하는 건 되게 드라이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친분도 안 생기고 그에 반해서 이제 사람끼리 이제 뭐 밥도 먹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처럼 좀 이제 집안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더 이렇게 되게 친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쟤랑도 이제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챗GPT랑도 예. 네. 그게 이제 이미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연구진에서 감성 프로프트는 예시가 없는 이른바 제로샷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걸 딱 몸만 물어보는 거. 구글에다 물어보듯이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로샷보다는 예시와 함께 질문을 하는 이른바 퓨샷이래요. 몇 개의 단어들, 그거랑 관계가 없지만 좀 연결된 것들을 길게 써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더라. 그거를 이제 MS 자체가 발표를 해준 거예요. 공동 연구진에서. 그러니까 왜 얘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 걸 했을 때 훨씬 더 얘가 잘하더라. 그래서 이제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S가 연관된 논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나온 거네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뉴스화 돼가지고 11월 14일 날 나온 거였어요. 그러면 네. 이제 어제 얘기했듯이 LLM이 뭐냐,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자연어 처리에 활용되는 모델이고 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 그래서 이제 GPU가 많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오픈 AI다. 그리고 걔네가 만들어낸 서비스가 챗GPT다. 네. 그래서 챗GPT가 모든 걸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테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결국은 다양한 작업들이 수행이 될 거야.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거야. 지금 거기까지 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서비스화되고 있는 거는 챗봇 형태의 서비스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 이제 세미나에서 들은 장표 하나를 제가 카피 또 온 건데 대규모 어더 모델, 그러니까 LLM도 1919년도 이제 구글이 처음에 만들고 뭐 오픈 AI가 나와서 GPT-3 나오고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4년 정도 된 거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이 나왔고 여기서 색칠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오픈 소스인 거예요. 퍼블릭으로 퍼블릭 어베일러블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챗GPT는 퍼블릭은 아니에요. 그죠? 돈 내고 쓰거나 거기를 들어가서 뭐 해와야 되는데 퍼블릭은 정보가 이렇게 이렇게 LLM을 만들면 돼. 라고 하는 게 퍼블릭으로 다 뿌려진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의외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페이스북이 여기 만든 라마라는 LLM 모델은 퍼블릭이래요. 그냥 써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썬 같은 거 막 깔아서 쓰듯이 이것도 써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GPU만 있으면 그냥 페이스북 저 모델을 갖다 쓰면 내가 모델을 새로 개발하지 않아도 내 AI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이제 그 컨설팅 하는 분에게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지금 모든 대기업에서 LLM 한다 그러면은 다 허가가 안 돼요. 승인이 안 돼요. 비용. GPU 사는 비용이. 거기다 GPU는 지금 이제 1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주문하면 1년 있다가 온대요. 공급이 그렇게 딸리는군요. 이미 딸렸고 그게 된 지가 뭐 6개월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도 지금 주문하면 한 1년 정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지금 런치를 하기로 해놓고 실제 리서치를 안 하고 한 6개월이나 뭐 9개월 있다가 시작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와야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전 작업들만 미리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는 확실하게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온 게 지금도 이렇게 많다. 이거 맨 위에 건 제가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록 이게 그 X가 만든 예, 그것. 저희 트위터, X에서 돌아가고 있는 LLM이고 나머지 것들 쭉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색깔칠한 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정도 라마. 그래서 지금 라마가 페이스북 라마가 그러니까 그냥 공개가 됨으로써 얘를 쓰는 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걸 많이 쓴대요. 이미. 왜냐면 이제 챗GPT 쪽에 가면 왠지 정보를 다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어서 내 거에다만 넣는데 모델을 새로 만드는 걸 못했었는데 메타걸 갖다 넣고서 내 정보만 넣으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서 아 이게 잘못하면 엔비디아 저는 고평가라고 솔직히 생각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그러면 GPU는 계속 필요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요거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셨어요? 네, 조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짠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또 하나 이제 찾다 보니까 2020년도 6월에 이런 이제 자료가 있어요. 여기 밑에 걸 눌러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 자료도 올려주시면 저 클릭하면 쭉 내용들이 나오세요. 네네. 뉴스화 시킨 동화 과학 동화에서 나온 자료인데 20년이면은 지금 23년도 12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3년 전이에요. 3년도 더 됐어요. 3년 넘었죠. 네. 그때 그대로 있는 그림 두 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 개념. 명령, 그 클라우드 AI. 그래서 명령을 치면은 전화기나 뭐 패드나 뭐 노트북에서 받은 다음에 그 클라우드로 보내서 분석 결과를 받아서 다시 나에게 불려준다. 이게 지금 챗GPT예요. 예. 네. 근데 지금 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온 디바이스 AI인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게 온디바이스 AI랑 그다음에 클라우드 AI가 섞인 AI예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얘가 그냥 자기가 들은 다음에 자기가 분석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안 쓰는 거 없이. 네. 그러니까 내 것만 쓰는 거죠. 내 것만. 근데 그게 결국 내 디바이스, 내 전화기에서 그렇죠.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어차피 물어보는 거는 그쪽 가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뭐 약간 이거랑 이건 섞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내 물건 안에서 실제로 돌아간다. 내 정보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이제 자료에서 보여준 거에서 AI 온 디바이스 AI 추진 동향에 구글, 애플, 퀄컴, 인텔, 아마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게 20년 6월. 네, 20년 6월 거예요. 네,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20년 6월에 있었던 걸 지금 다 하고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고 이런 이름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챗GPT라고. 이들 주가가 지금 3년. 네, 그래서 와 이게 되게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보려고 하면 뭐 숫자 뭐 이런 거 도 있지만 결국 이런 이제 약간 좀 뜬구름 잡는 네. 저런 걸 좀 잘 봐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AI하고 온디바이스 AI를 차이를 그래도 대략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AI를 하려면 무조건 GPU가 필요해요. 엔비디아가 가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조그만 이런 보드가 있는데 이 보드를 여러 개 섞어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옆에 묶은 거를 묶어서 이런 공장을 만들어서 진짜 큰 곳에 엄청난 양의 GPU가 들어가 있나 봐요.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계속 키워서 만들어야 챗GPT가 돌아가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양의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하나하나도 엄청난 발열이 있대요. 그러니까 발열.
달이요. 열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난로에 가까워 손을 댈 수 없대요. 근처에 갈 수가 없대요. 그 정도. 네. 이런 서버 하나가 여기 있으면 한 4m 근처로 사람이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엄청 넓게. 그러니까 장소도 넓게 필요하고 크기도 크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전력도 엄청 먹는다는 얘기래요. 그리고 거기서 열도 엄청나고 그래서 장소와 비용과 이런 게 엄청 크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살 수밖에 없대요. 안 그러면 옛날 조금 옛날 걸 하면 장소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 H100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위로 쌓아서 뭐 만들고 맞아요. 뭐 이런 기술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너무 넓은 데가 필요한데 계산은 계속 더 돌려야 되니까 작게 만들어서 비싸도 땅값이랑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보면 안 비싼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엔비디아가 이대로 계속 가면 엔비디아는 계속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온디바이스 AI예요. 이제 퀄컴,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애플이에요. 얘네들은 자기 거에 다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노트북에만 넣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쭉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40코어 GPU예요. 노트북에 이미 GPU 40코어가 들어가요. 현재 이게 M3가 최근에 나온 노트북이거든요. 네. 그 안에 이미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애플은 AI 뭐하니? 맨날 이러잖아요, 지금. 네. 근데 얘들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칩을 만들어서 자기는 노트북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이걸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퀄컴은 이제 전화기에 들어가는 것들, AI 칩이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안에 퀄컴 칩이 들어가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구글도 또 픽셀 8번이라고 해서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단체 사진 같은 걸 찍으면은 인공지능이 그 중에 얼굴 제일 잘 나오는 건 모아서 한 장으로 만들어준대요. 세상에. 그래서 이거 되게 난감하거든요. 네, 난감하잖아요. 너무 내가 잘 나온 거. 그 사람 잘 나온 거. 그렇죠.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세상에나. 그걸 인공지능으로 풀어준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요 디바이스에서 된대요. 이제 나올 거예요, 아마. 연초에. 예,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끝없이 빨리 발전을 하는구나. 그래서 걔네들이 온 디바이스인 거예요. 이 칩인 거예요. 구글이 만든 칩. 이건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만든대요. 그래도 좋은 뉴스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온 디바이스랑 LLM이 섞이면서 가져올 수 있는 변화. 지금 우리 전화기 보면 이렇게 앱이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죠. 다 없어질 것 같은 거죠. 말로만 얘기하면 이 얘기를 어제도 해주셨는데 네. 앱이 없어진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화기에 뭐 그다음에 전화기에 뭐 이메일 그다음에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걔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런 물건이 나온 거죠 이제. AI 핀 이름이 걔 이름이 AI 핀이에요. 아침에 아까 맨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기계 이름이 AI 핀인데 스타팅이 699불이에요. 그리고 T모바일이랑 해가지고 미국에서만 이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전화기랑 같이 붙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휴메인이라는 회사인데 201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비전은 AI를 일상생활에 일부러 통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마지막 단어가 제일 이제 또 에이지어에 연결이 돼요.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비전이에요. 아니 이번에 오픈 AI 네. 사태에도 이게 사태 이게 핵심이잖아요.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회사가 처음 18년도에 만들어질 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샘 알트만의 여러 가지 것들 얘기했던 것들이랑 연관이 돼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회사를 수립을 했고 이 창업자는 또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 애플 디자이너 한 명이랑 엔지니어링 팀 출신 두 명의 부부래요. 아, 부부. 네. 그래서 둘이 만들어서 그래요. 나와서 만든 거죠. 근데 이것도 딱 들으면서 애플에서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애플이 이걸 못 만들까? 아니면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이제 거꾸로 드는 거죠. 얘네들이 나와서 창업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직원도 200명이 넘고 이미 2억 4천만 불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칩은 아까 보여드린 그 AI 칩이 들어가서 새로운 OS인 코스모스 OS라는 걸 써서 얘가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조그만 데서 이제 인공지능이 돌아가고는 있는 거죠. 내 정보는 또 내가 가지고만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자의 위에 이제 세일즈포스 CEO인 사람이 마크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또 훌륭하죠. 샘 알트만. 있네요. 예, 샘 알트만이 이 회사의 투자자예요. 예. 그 다음에 눈에 또 띄는 데가 두 군데가 더 있어요. SK네트워크스. 익숙한데요? 예, 익숙하죠. LG 테크놀로지 벤처. 예, 익숙해요. 그래서 SK과 LG가 놀고 있지 않았구나.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퀄컴도 있고요.
그 칩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만들어서 넣고 하면서 이게 다 연동이 돼 있겠구나, 투자자랑. 자동차 회사도 보이고. 네, 자동차 회사도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걸 딱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냥 예제예요. 나중에 요거 밑에 AIP 오버뷰라는 걸 누르시면은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더 막 움직이는 걸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딱 눈으로 보여드리면 요런 부분, 이렇게 옷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자석이 배터리고 배터리를 뒤쪽에다 붙여서 옷 앞면에 저걸 놓고 뒤쪽에서 옷 뒤에서 붙이면 이렇게 다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 붙인 다음에 손가락으로 대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얘가 인식을 해서 여기 카메라가 붙어서 내가 여기 앞에서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은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불러내기도 하고 얘가 말도 하고. 그래서 나는 말로 얘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인터랙션을 새로운 인터랙션이 말로 하는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뭐 키보드 칠 필요도 없고 앱을 불러낼 필요도 없고. 아까 제가 앱이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 없어져. 앱이 필요 없잖아요. 얘가 혼자 다 골라서 앱까지 다 들어가 주니까. 근데 그걸 대화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LLM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제스처랑 음성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 없어요.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근데 전화도 돼요. 다 되는 거예요. 말로 그냥 하면 되니까. 누구에게 전화해줘? 그럼 전화하고. 시리가 좀 훨씬 똑똑한 시리인 거죠. 시리는 좀 바보 같잖아요. 근데 훨씬 더 똑똑한 애다. 그리고 거기다 컴퓨터 비전 기반이어서 이제 그 문, 이렇게 과일 인식을 다 해요. 이게 무슨 과일 인식인지까지 다 하는 그런 게 되고, 손바닥에다 이렇게 쏴줘요. 여기서 빔이 나가서 손바닥을 키면 여기 글자가 나와서 그냥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글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문자도 일로 보이고. 네. 딱 보일 것만. 그 다음에 전화 같은 것도 응답도 저절로 되고, 그 다음에 인박스 정리도 해가지고 너무 이메일이 많으면은 이메일을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알려준대요, 말로. 이렇게 이렇게 이메일이 몇 개가 들어왔고, 요약해보면 이런 거고. 아, 좋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AI 파워드 메시징이 뭐냐면, 네. 내 말투와 내 어조에 맞춰져서 문자를 작성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인 게 뭐냐면 이게 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서 내 정보 내 거에만 있는 거예요. 불러가서 오는 거는 딴 데서 불러오겠지만 내 정보 내 거에만 있으니까 이게 가장 무섭잖아요.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어디 딴 데 저장되면 어떡하나. 근데 얘네는 자기 여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칩에서. 그리고 그러려면은 얘가 똑똑해야 되잖아요. 기계 안에 있는 AI 칩이. 그럼 이제 GPU를 안 써도 되잖아요. GPU라는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안 써도 되잖아요. GPU를 쓰긴 쓰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인터프리터, 외국어 실시간 번역도 여기서 말을 하면 얘가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바꿔서 나한테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LLM이니까 서로 말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딱 읽으면은 이거 슈가 얼마나 들었니? 그러면 네 과일을 들고 내가 먹는 걸 보여주면서 여기에 슈가 얼마나 들었어? 설탕 얼마나 들었어? 돼? 당이 얼마나 돼? 그러면 얘가 찌 돌아서 얼마 돼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무섭죠, 되게. 그 다음에 음악도 그 티달이라는 회사가 저는 이제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되는 음악 스트리밍 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인공지능으로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애플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골라주고 뭐 이런 것들. 네네. 그것들을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 AI가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얘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가 대략 가져온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 개발이랑 협력은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부 하드웨어는 퀄컴이랑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랑 합쳐가지고 모델이랑 이런 걸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가져오는 건 이제 거기 가서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LG랑 스마트 홈 장치를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볼보랑 자동차 장치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진짜 거의 그 우리 예전에 봤던 허 영화, 10년 전 나왔던 허라는 영화랑 뭐 거의 자비스, 네. 허 이런 거에 나왔던 게 진짜로 이제 상용화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 화면을 딱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이게 노트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물어보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집에 와서 내 노트북을 켜면 내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던 것도 기록이 돼 있고 내가 뭘 먹었던 것도 기록이 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먹은 하루 종일 먹은 거의 양의 프로틴 양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 있고 솔직히 그것도 앱들 되게 많잖아요. 스타트업들 요즘도 통화 뭐 기록해주고 요약해주고 이런 네. 건 있는데 모든 네. 하루의 생활 네. 그다음 먹는 거 같은 것들도 요즘 제일 이제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찬이 찍어서 몇 칼로리 했고 그거 저장하고 그걸 모아서 잘 관리하고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그것들도 실제로는 이 안에서 그냥 이걸로 되니까 그 앱을 개발했던 스타트업 회사들은 다 솔직히 이제 필요가 별로 없죠. 그다음에 메시징 요약해주고 조합해주는 것도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이 다 했는데 그냥 얘가 다 했죠. 그럼 걘 또 뭐 해요?
이제 없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자동차 같이 완전 하드웨어랑 연결된 거를 뺀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중에 뭔가 앱을 열어서 했고 그 앱들을 하겠다라고 했던 모든 앱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서바이벌 아이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겠죠. 네. 아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네.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안에서 지금.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올라와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맨 앞에서 이제 그러면 애플을 사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걸 이렇게 만들면서 쭉 생각이 드는 직관에 그러면 애플을 사야 되나 이게 첫 질문으로 떠오더라고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아니라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이긴 한데 엔비디아는 저렇게 만들다가 제가 이제 들었던 그 내용 중에 제일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막 LLM을 하시겠다고 GPU를 모든 기업에서 다 사고 있대요. 근데 LLM을 산 다음에 뭘 할지는 결정이 아직 안 됐대요. 아, 그걸 제품으로? 제품으로 어떻게? 됐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사업 네. 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 사서 뭘 했으면 뭘 바꿔서 뭘 만든 다음에 인건비를 절약할 거야. 아니면 이거를 만들어서 서비스로 내서 손님을 데리고 올 거야. 당연히 활용해야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점이 없어요. 그냥 LLM이 지금 유행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GPU를 못 산다니까 포모죠, 포모. GPU 지금 못 사면 못 산대. 그러니까 빨리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주문망이 몰리는 것 같은 거죠. 이제 딱 들었던 생각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컨설팅 하시나요? 그랬더니 딱 말씀이 뭘 할지는 아직 결정들이 다 없다. 이거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지라고 해서 지금 LLM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LLM을 만들어서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어 보자. 근데 그거 할 때 쓰는 게 대체적으로는 메타에 있는 그 LLM을 쓰는 거죠. 오픈으로 열어놨으니까. 이걸 자기네가 과학자들을 모아다가 데이터 과학자들 모아서 만들려면 이제 오픈 AI처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은 딱 생각했을 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걸 오픈 시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티나게 GPU가 더 팔려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메타에 있는 그 LLM을 써야 하는 거고 그럼 메타는 또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또 하고 있겠죠. 결국 공짜로 주고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도 사용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벌써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엔비디아, 메타, 구글 뭐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퀄컴, 그다음에 애플의 M3 칩 같은 그렇죠. 거 경우, 그다음에 구글 다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얘기했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있고. 그럼 그중에서 누가 제일 강자일 것인가? 누가 혼자 이제 독식을 하게 되면 결국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를 보죠. 나머지 기업들은 피해를 보잖아요. 막 쉬어 뺏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애플이 이 시장을 더 먹을 것 같다. 또는 구글이 장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더 중요하다. 또 이 칩 디자인을 하려면 또 이제 ARM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디자인하는 네네.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가 더 좋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가 이제 아 얘가 제일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몰빵 쳐서 이제 포지션을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결국은 이제 테크 쪽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도 LLM이 결국은 그냥 테크의 핵심 모델이겠구나.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년 뒤에 배달 오는 이제 엔비디아 칩을 그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그게 이제 배달이 돼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뭔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 물건들로 뭔가를 만들 뭔가 나오겠죠. 이제 우리가 쓸 그거의 예제가 아까 보여드린 AI 핀인 거죠. 그러면 뭐 조심스럽게 우리끼리 예측을 해보면 올해는 그냥 광범위하게 AI였다면 내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뭘로 LLM으로 해서 뭔가를 할 거다. 아니면 어떤 제품 네. 상용화 그렇죠. 그걸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하겠죠. 엔비디아 폭등한 것처럼. 네. 이런 쪽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당히 흥미로웠네요. 네. 근데 윤리적인 문제는 좀 더 네.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테이블 앱의 케빈 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